연초제도 창 매각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긴 청주시 공무원 51살 이모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1차 마무리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지난 2010년 KTNG 연초제도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타결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용역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6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KTNG 임원들의 범행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조사할 예정입니다.